빠하 빠삐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교통사고, 사고 사례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바이크가 보입니다. 앞에 가고 있는 바이크가 뭔가 왜인지 불안한데요.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에 라이더분 혹시나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쵸 뭐 봐야 하는 겁니다. MT-09인가요? 앞에 뭐 3기통 엔진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찜인가? 에, 이게 왜 일로 들어와? 아하, 요거는 공도에서는 후속 차량, 아, MT-09가 아니고, 아, 뭐 찜이네. 그죠? 후속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2차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선 하나를 써야지 왜 두 개를 쓰냐,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돈다고 친다면은 도로를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후속 차량 자동차도 있고 뒤에 또 후속 바이크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라인을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뒤에 후속 뒤에 따라가고 있던 바이크 앞바퀴와 접촉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코너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비틀비틀 거리면서 지금 회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져서 주황 분리대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박았습니다. 다행히 주행 분리대가 있어서 뭐 재수가 없었으면 주행 분리대 타놓고 넘어가서 맞은편에 오던 트럭의 역과가 됐을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근데 운 좋게도 주행 분리대 안쪽으로 내 차선 안쪽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큰 2차 사고 위험한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앞에 라이더분은 이제 주행하실 때 후방 부분을 심히 보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는 분도 어느 정도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근데 뒤에 가시는 분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분 잘못했습니다. 닌자 같은데 보니까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있어요. RPM을 많이 쓰면서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뒷바퀴에 이제 트랙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뒷바퀴에 이제 부하가 좀 많이 걸려있죠. 고RPM으로 코너를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뒤가 날아가서 자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하이그립 타이어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고 RPM을 쓰면서 돌아가셔도 지장은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RPM을 높게 쓰면서 코너 돌아가시면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타이어의 부하도 많이 가고요. 가능하면은 보자. 기어를 한 단 정도 더 윗단 기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단으로 주행하고 있다면 5단으로 RPM을 조금 더 낮게 써서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그나마 이런 식으로 뒤가 빠져가 날아갈 만한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뒤부터 날아가네요. 로우사이드로. 그러면 이거 뒤가 빠졌다는 소리 있죠? 예.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감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 뒤질 뻔했다. 이거는 뒤 앞에 그 대형차를 욕할 게 아니에요. 후속 라이더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도로 교통 흐름이 있죠. 흐름 속도 이상 주행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흐름을 따라서 내가 그 흐름에 맞춰서 그 속도대로 같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사고가 안 나잖아요. 내가 도로에 합류할 때도 기존의 흐름 이 도로에 흐르는 진행하고 있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진입하면 위험하죠. 내가 진입하면서 보통 어느 정도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진입하면서 가속을 해서 이 합류하려고 하는 차선의 속도대와 맞춰서 흐름을 갖게 한 다음에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합니다. 그게 더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도로 주행할 때도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모터사이클이 자동차 그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은 도로 흐름을 뛰어넘죠. 기능, 그러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나 기동적인 면에서 자동차의 도로 흐름 속도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깨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빗길이고, 이거는 와블이라고 해야 되나. 빗길에 핸들 털리면서 핸들도 털리고 접지력도 그렇고 보죠. 길이 미끄러운데도 이제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빗길에는 장사 없습니다. 서행이에요, 서행. 진짜 안 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시즌 만약에 바이크 타고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났다던가 그러면은 더 조심해야 되고, 내 앞에 도로 상황을 도로의 작은 요철, 도로의 돌멩이 하나 위치까지 기억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정말 초행길이다 하면은 정말 조심히 서행하면서 다녀야 되겠죠? 예.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나 먼저 간다니까. 내가 먼저 들어와. 이 니가 왜 들어와. 네, 흔히 우리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야간 주행인데 뭐지? 넘어졌다. 뭔가 도로에 물인지 그죠? 기름인지 아스팔트인지 뭔가 묻어 있어요. 네. 밟고 쓰러졌습니다. 물인가 기름인가 모르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야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와 이거는 백미러 뿌려야 된다 진짜. 와 이거는 바로 유턴 돌려가지고 운전자 잡아 세워야 되는데. 야 저걸 역주행으로, 아 저건 도라이네. 그냥 도라이네. 답이 없네. 저 땅으로 운전하면은 폴리스 아피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야 다음 영상입니다. 오 이게 요거는 지금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다닌 도로가 보통 요렇죠. 타이어가 지나간 자리는 다져지고 다져져가지고 눌렸는데 타이어 차륜이 지나가지 않은 부분은 원래 포장했던 그대로 이렇게 중앙에 선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골이, 인위적인 골이 생기면 차량은 괜찮지만 바이크는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아하, 조심해야겠습니다. 도로는 자보로 눈길도 그렇고 뭐 눈길을 잘 탈 일은 없지만, 아 눈길은 아니지, 보통 통상적으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로 내가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의 한복판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눈길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죠. 자동차 바퀴가 안 지나간 자리로 가는 게 안전하고, 이미 다 눈이 다져지면 미끄러우니까 그죠? 빗길입니다. 빗길은 무조건 서행인데 앞에 뭐가 끼어드는데 저기서 섰다. 안 섰네. 서행이다. 뭐지? 충분히 이거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비 오는 날은 내가 즉시 멈춰 설 수 있는 속도대로 감속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이거는 한문철 변호사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 잠깐만 이거 임마 이거, 아하 차선을 안쪽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락했네요. 우회전 차선을 하나를 건너뛰고 확 돌리려 그랬네. 이거는 잘못했지 새끼 이거. 근데 뭐 오토바이 탄 분이 무뚝입니다. 그리고 증상 보니까 뇌진탕이 있는 것 같아.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비틀거립니다 지금. 맛이 이거 응급실 가야 돼요. 예, 뚝배기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MRI나 CT 찍어 봐야 됩니다. 아이고 참네. 세상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번 영상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